이젠 안 되겠다. 요즘 먹고 살 생각에 머리만 짜매다 보니까 일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일할 때는 하고 있는 일을 좀 멈추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장마지만 딱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강제로라도 여름 휴가를 좀 즐겨볼까 하는데 그거 아시죠? 출근룩 데이트룩이 다 다르듯 이런 여름 휴가를 즐길 때 우리의 착장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 여름 휴가는 바다, 여행, 호캉스 등 여행마다의 테마가 있고 또 그 테마에 맞는 아웃핏도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저라면 이렇게 입겠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는 역시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 있는 실루엣을 활용해서 코디를 좀 더 재밌게 풀어보고 싶었는데 상의는 레글런 슬리브에 여유 있는 실루엣이 매력적인 오버핏 티셔츠, 쇼츠는 캐주얼한 코튼 소재를 사용한 벌룬핏의 쇼츠를 활용해 여행의 활동성은 물론 캐주얼한 멋까지 챙긴 반팔 반바지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슈즈마저 너무 후레이져 버리면 동네 마실룩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드레스업된 무드를 녹여내기 위해 레더 소재의 샌들을 착용해봤네요. 그리고 여행 중에는 자잘자잘한 짐들이 많아집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들고 다녀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혹시 둘째 날 머리를 감지 않으실 분들은 모자 꼭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행지 테마가 바다라면 코디의 무드가 또 달라집니다. 왜냐면 청량하고 시원한 바다와 어울리는 무드를 옷으로 함께 표현해주면 장소와 좀 더 재밌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를 최대한 프레쉬하게 활용해봤는데 상의는 단순 네이비 컬러에 오버핏 반팔 티지만 화이트 스티치가 네이비 컬러와 대비돼서 상의만으로 재밌는 포인트가 연출됐고 쇼츠는 프레쉬한 컬러와 패치워크 엿보이는 아이템을 활용해 당장이라도 물놀이를 하러 가야 할 것 같은 여름 바캉스 룩을 연출해봤네요. 대신 슈즈는 물에 젖어도 걱정 없을 쪼리. 그 중에도 화이트 컬러의 아이템을 활용해주세요. 룩이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하게 연출될 거예요. 혹시 이번 휴가의 마무리를 호캉스로 정하셨다면 부드럽고 여유 있는 실루엣의 아이템들을 활용해 조금은 드레스업된 룩을 연출해보면 좋은데 저는 너무 장식적인 멋을 표현하고 싶진 않아서 상하이의 기장을 아주 재밌게 가져가 봤습니다. 보시면 팬츠는 여유 있고 롱한 기장에 전형적인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인데 포켓이 아주 재밌게 차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켓이 돋보일 수 있게 상의는 비교적 짧은 기장의 아이템을 착용해봤는데 막상 또 착용해보니 이 상의와 팬츠의 소재가 재밌게 대비돼서 전체적으로 드레이프성이 돋보이는 호캉스룩이 연출되더라고요. 여기에 슈즈는 단조로운 쪼리 혹은 슬라이드를 착용해도 좋았겠지만 저는 드레스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즘 대세인 피셔맨 샌들을 활용해 룩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해봤네요. 오시오 측에서 제 입맛대로 쇼핑할 기회를 주셔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둘 담아봤는데 제가 취향도 너무 확고하고 사이즈 때문에 민감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오시오 담당자님이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템 선정에 있어 제 주관이 100%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이 있으셨다면 믿고 여름휴가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하지만 퀄리티까지 확실한 아이템들까지 많이 셀렉해봤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장마니까 축축한 7월 잘 넘기고 비도 돌아보지 말고 놀러 갑시다.